자, 마동석 씨, 이한희 씨, 이동희 씨, 장유정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해폭탄 급 코미디를 몰고 장유정 감독님과 이한희 씨, 마동석 씨, 이동희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뒤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등장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모습도 오늘 정말 웃음 한가득 느낌이 듭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영화 브라더를 연출한 장유정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일어나시게 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한희 씨. 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에서 오로라 역할을 맡은 이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동석 씨. 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에서 형 석봉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에서 동생 주봉 역할을 맡은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분들 진짜 한 영화에서 같이 뵙기 힘든 조합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독님, 그 공유 임수정 씨 주연의 김종국 찾기 이후에 오랜만에 또 코미디 영화로 돌아오셨습니다. 브라더 소개 좀 해주시죠. 브라더는 소개는 마동석 선배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소개를 잘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브라더는 브라더는 이 막대 먹은 두 형제가 어느 날 3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다가 네. 독특한 여자 오로라를 만나면서 그 가문의 100년간의 비밀을 밝혀내게 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정말 보도자료를 통째로 외우셨네요. 마동석 씨 대단합니다. 자, 감독님, 연출하게 되신 계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유쾌하고 밝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멋대로긴 하지만 밉지 않은 캐릭터들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접하면서 좌충우돌하게 되는 그런 코미디. 그래서 저희가 안동이 배경이고 사실 장례식 동안 3일간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혀 그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되게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비슷하잖아요. 뭐 그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남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그런데 저희 브라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욕망은 다 각기 다르고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웃음이 뭐 사랑스러워서 웃는 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 통쾌한 웃음, 각종 웃음이 있고 그 웃음 끝에 따뜻함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웃음을 볼수 있는 영화네요. 아, 그렇게 됐군요.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웃음의 모든 종류를 만날 수 있는 브라더. 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욕망이 어떻게 부딪히는지도 참 궁금한데, 그러면 새 배우분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브라더를 선택하신 이유, 한희 씨부터. 저는 사실 그 장유정 감독님하고는 금발이 너무해라는 뮤지컬로 뮤지컬. 먼저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한 거의 지방까지 돌고 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한 8개월, 10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얼굴을 뵈면서 살았었는데 그때 작업이 정말 많이 또 그립기도 하고 뮤지컬은 또 정말 이렇게 돗자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점심 도시락을 먹기도 그치, 하고 막 가족이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언제 또 작품을 하실 때 불러주시면 한번 기꺼이 가서 이몸 한번 불사르리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영화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제가 형제는 용감했다라고 이 원래 뮤지컬로 있는 거를 또 이제 영화화 하신 거라서 네, 제가 예, 원작이. 네. 근데 뮤지컬을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그 캐스팅 바뀔 때마다 봐서 한 세네 번 정도는 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 뭐 김도연 배우, 김동욱 배우 뭐 이렇게 할때 항상 가가지고 봐서 그래서 아 근데 제 오로라를 뮤지컬에서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 연이 잘안 됐었던 게또 어떻게 영화로. 영화 될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네, 제가 표현할 수만 있다면 진짜 힘껏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있었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뮤지컬 연출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뮤지컬과 영화에서 함께 연출과 배우로 만난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정말. 마동석 씨. 네. 출연 계기를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김종욱 찾기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재밌었죠. 뮤지컬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감독님이신데, 영화를 또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간 상태에서 또 책이 마침 저한테 왔고, 또 마침 조금 이렇게, 코미디 혹은 좀 가볍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 좀 무엇이 담겨 있는 메시지도 예,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딱 타이밍이 잘 맞았고 네, 시나리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동희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저도 이한희 선배님하고 마찬가지로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뮤지컬을 굉장히 팬으로서 재밌게 봤었고 또 그것이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 아, 그 동생 역할 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마동석 선배님이 또 형이라고 하니까 어땠나요?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이게 그 거울 한번 봤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듣자마자 네. 거울 한번 봤는데 그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닮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듣고 나니 듣고 나서부터 거울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어떤 부분이 조금 어떤 부위가요? 정말 궁금해요. 인상을 잔뜩 썼더니 간신히 약간 좀 닮아있는 모습을 좀 보게 돼서 잠깐 인상을 예. 좀 네. 써주셔야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진행을 도와주고 계세요. 자 이동희 씨 인상을 잔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체 같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요? 일단, 아니 오빠는 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마동석이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두 분 네. 함께 투샷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정말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안 닮은 형제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아, 실제로 저희가 아역을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배우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배우 두 명이 정말 마동석 씨랑 닮았고 정말 이동희 씨랑 닮았는데 실제 형제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 형제. 실제 형제. 진짜 성격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대박 조짐입니다. 실제 브라더가 브라더로 나오는 브라더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각각의 출연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유들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그 캐릭터로 분했을까요? 감독님, 그렇다면 여쭐게요. 캐스팅 이유. 아, 네. 마동석 배우님은 굉장히 우직해 보이고 우직하죠. 네, 또 인간미가 넘치면서 신뢰감이 있는데 반면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무서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면 참 좋겠지만 내 편이 아니었을 때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 편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만약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마동 선배님 워낙 유쾌하시고 그렇죠. 또 약간 꿈을 쫓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천진난만한 네. 느낌도 있고 예. 석봉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이의 이동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상하게 이동희 씨가 나오는 장면들 그 작품들을 봤을 때 뭔가 모르는 고독감 같은 걸 느꼈었어요. 아, 고독감. 네, 저분은 되게 영민하고 섬세한데 약간 외로움이 있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주봉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주봉이 사실은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한테 계속 뒤쳐졌다는 이유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억울해하고 짜증내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입지 않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동희 씨가 아주 적격이라는 생각을 했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배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아주 독특한 캐릭터고 이 캐릭터 때문에 두 남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순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타인들이 봤을 때는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능청스러움과 여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생각하는 게 같더라도 표현하는 게 다르면 오로라는 되게
독특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뛰어나죠. 예. 예, 아주 마음이 열려 있는 배우여서 제가 심지어 이 세 배우 중에서 유일하게 무전기로 디렉션을 한 배우예요. 사람 다 들리는데도 예, 바쁘니까 무전기로 해도 아우 예 하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잘 해줘서 저는 만족도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지금 감독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엄청난 만족도가 느껴지는데 와 지금 사실 우리 배우분들도 지금은 너무나 친해져서 뭐 브라더 하면 벌써 웃음 짓겠지만 첫인상은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인상을 여쭤볼 건데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기사 쓰시기 편하게 네 자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은 못합니다. 화답은. 자, 마동석 씨, 이한희 씨의 첫인상 어땠나요? 네 글자로. 그런 거 되게 어려운데. 천상 배우. 천상 네. 배우. 첫인상 자체가요? 네. 저는 그 전에 영화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팬으로서 봤는데 이번에 같이 촬영하면서 확실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너무 재능이 많은 너무 갖춘 게 많은 배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첫인상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좀 리딩 때 처음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딱 보는 순간 천상 배우다. 예. 그 말씀인 줄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배우라는 얘기네요. 아직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자, 이한희 씨 정말 마음으로 고맙겠지만 대답은 못하고요. 자, 이한희 씨는 이동희 씨 첫인상 어땠나요? 저는 타짜투 때 동희 씨를 만났죠.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기대된다. 네 글자 기대된다. 네. 그 동희 씨 처음에 리딩 타짜투 리딩이 동희 씨 때문에 기억이 나요. 네. 저 배우는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저 배우는 뭔데 저렇게 잘하지? 누구지?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여의치 않은 신인이었을 텐데 그쵸? 이미 막 굉장한 패션을 자랑하는 막 호랑이 무늬가 있는 맨투맨티를 입고 왔었어요. 그래서 와. 나만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우라라든지 또 리딩할 때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포스라든지 패션 감각까지 약간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 되게 기대된다 해도 역시나 또 굉장히 잘 그 되더라고요. 예. 근데 브라더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반가웠죠. 사실. 예. 기대되는 배우와 함께하게 된 건데요. 자 대답은 못하고 이동희 씨 마동석 씨 아닌 감독님 첫인상 선배님을 준비했는데. 네. 감독님.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예. 감독님을 네 글자로 표현해. 그냥 선배님. 좋습니다. 마동석 씨, 첫인상. 너무하네. 너무하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준비했던... 이게 갑자기 부탁을 드린 거라. 네. 자, 마동석 씨, 첫인상 어땠나요? 처음에 뵀을 때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너무 놀라서 마리스마라고 마리스마. 네. 와 마블리에 이은 네. 마리스마. 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는 그. 저기 옆에서 마동석 씨가 이상하다고. 아니 이거 대박이에요, 마리스마.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나요? 아니면 첫 인상은 그랬었고 네. 이 진해. 보다 보니까 진짜 선배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와 그 진짜 배려심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사람을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를 저한테 가장 크게 심어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마동석 씨 지금 후멘하게 웃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죠. 진짜 마동석 씨야말로 지금까지 맡으셨던 역할이 워낙 강렬해서 네. 그렇게 저 혹자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정말 다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센 역할도 그렇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 역할도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쵸? 물론 부분이 다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저는 조금 유쾌하고 즐겁고 네. 원만한 걸 좋아해서 성격은 좀 급한데요. 네. 그래도
그런 게 좋습니다. 올해도 정말 다양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뒤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스터에 보면 파란 돼지라고 불린 저 의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비주얼 마음에 드세요, 마동석 씨? 네, 저 옷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저 뭐 설정을 얘기해도 되나? 말씀하시죠. 저게 제 옷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동생 옷을 빌려 입은 거라서. 이동희 씨 옷이군요. 네, 일부러 조금 더 약간 작게 옷을 맞춰 놓은 거라 사실 촬영할 때는 좀 불편은 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마동석 씨가 불편할수록 보는 관객들은 즐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전작들의 엄청난 액션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동생과 액션. 사실 저한테도 제가 이제 영화를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중간에 예전에 결혼 전야라는 영화를 했듯이 네? 중간에 이렇게 코미디를 저 워낙 좋아해서 좋아하시죠. 예, 이 브라더도 좀 촬영도 하고 네? 좀 힐링도 좀 하면서 할 생각이었어요. 네. 네. 계획은? 네. 그러면서 즐겁게 촬영 현장 분위기도 좋았지만 어쨌든 의외로 액션이 많아요. 의외로 치고받고 싸우는 액션은 아니지만 구르고 넘어지고 뭐 뛰고 액션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예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합이 없는 액션이 더 힘들잖아요. 네네. 그 액션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특히 우리 이동희 씨의 미남 역입니다. 정말 근데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저랑 같이 나오니까요. 되게 더 잘생겨 보이고 네.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미남으로 나오거든요. 예. 안동 1대 얼짱 얻으셨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본에 충실했을 뿐이지 예, 실제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한희 씨, 이렇게 미남과 함께 연기하신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두 배우가 너무 성격도 틀리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르죠. 네, 실제로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둘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네. 관전 포인트인데 네. 지금도 저는 느꼈습니다. 이동희 씨의 저 잘생긴 얼굴 속의 외로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 정말? 제 외동아들이어가지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좀 쓸쓸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한희 씨 캐릭터야말로 진짜 범상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 충무로의 묘한 언니 계보를 잇는 건 아닌가.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씨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 씨도 떠오르는. 어떻습니까, 한희 씨?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 근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 오로라를 관객들이 도대체 어떻게 봐주실까. 근데 연기하면서는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네 타면서 진짜 정신 나간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너무 이렇게 너무 웃어가지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말을 못한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고 어떤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분명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극대치로 끌어내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희열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재밌었다고만 하시지만 사실 그 아까 씬에 보니까 영하 10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하 16도였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고생 많았을 텐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살벌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벌하더라고요. 더 춥죠. 예. 체감 온도가. 예. 그리고 이제 스타킹을 신고 이제 이 그냥 아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스타킹이 그냥 맨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근데 감독님이 오로라는 노란색 옷에 이제 보라색 코트만 입고 또 이제 그 가장 추웠을 때 그날이 한파 온 날이었어요. 제일 추운 날이었는데 그 노란색 원피스만 입고 그네를 탔으면 좋겠다. 근데 감독님 저 보라색 코트만 좀 입게 해주십시오. 노란색 원피스만 입었으면 좋겠어. 하니 이렇게 웃으시는데 얼마나 한이 됐으면 오늘 노랑 입고 왔어요. 네, 제가 그래서 노랑 오늘 몇 가지가 있었는데 노랑이야. 오로란 노랑이지. 이러고 이제 예. 기억이 많이 나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지만 또 그만큼 또 영화가 잘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아, 참 명언입니다.
우리 그 마동석 씨가 이한희 씨와 함께 모든 신이 명장면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저 다들 즐겁게 찍었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너무 되게 호흡도 잘 맞고 좋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영화의 명장면이나 다른 영화에서 못 보던 장면이다 이런 캐릭터다라고 하는 거는 이한희 씨가 했던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감독님, 그 현장 분위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참 화기애애한 거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 사실 로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동안 영화에서 본 적 없는 로케이션이에요. 안동인데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극이 아닌 이상 사실은 저렇게 처마가 있고 한국식의 그 건축 양식에서 찍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렇죠. 네. 고택에서. 그렇죠. 네, 저희는 로케이션 캐스팅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워나온 어떤 깊이나 압도감이 세트에서는 도저히 구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다 이제 종갓집들을 다 뒤졌었는데 사실 안동은 안동만이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미음자형이어서 그냥 사실 리얼리티를 좀 더 살리자라고 해서 이제 안동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았던 곳이 퇴계종택이라고, 퇴계태실이라고 1454년에 만들어진 곳과 그다음에 의성김씨종택이라는 이제 보물 450호인 곳을 찾게 됐어요. 네, 퇴계태실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제가 이제 원작 형제는 용감했다는 뮤지컬을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그 퇴계 노종선이셨어요. 15대 종선이셨던 이동훈 옹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찾아갔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정말 지붕 처마의 선이 아름답고 나무의 빛깔도 배어나오는 게 정말 차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단 한 번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영화에서 이제 퇴계태실이 등장한 것만 해도 너무 꿈만 같고 또 우성김씨 종택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보물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직원분들께서 늘 밤낮으로 계셨어요. 함께, 그렇죠. 처음에 저희는 이제 서재를 보기 위해서 바깥 사랑채만 보고 헌팅을 하고 나오는데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을 가서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 석봉의 그 아지트이자 이 세 명이 동시에 나와서 막 이제 티격태격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찍을 공간을 못 찾은 상태였었어요. 거기가 이제 나와 있는 구체적 명시되어 있는 곳은 이제 광이라는 곳이었는데 광은 되게 이제 좁고 그쵸, 어둡고 네, 단차가 없죠. 근데 그런 광을 원하진 또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없는 돈을 세트 지원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그 의성정택에 안채에 들어간 순간에 아, 여기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만 같은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듣는데 사실 이 브라더라는 영화가 코믹도 핵폭탄급이지만 이 장소 로케이션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몰아서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분위기를 고조하는데 배틀만큼 좋은 게 없죠. 또 우리 마동석 씨 배틀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배틀 코믹 버스터인 만큼 저희가 지금부터 웃음 배틀 지목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목봉을 주시고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드리면 그 키워드에 맞는 분을 지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우리 감독님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이 구역 빙의왕은 나야나. 정말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건지 이게 캐릭터인지 구분이 안 됐다. 제대로 빙의했다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이한희 씨.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지목봉으로. 자, 빙의왕 스티커. 자, 머리카락을 살짝만 내.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지목들을 해주셨는데 이동희 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목을 하셨어요. 언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아,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확실하게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도 막 나타났나요? 죄송하지만 꿈에는 정말 솔직한 배우예요. 자, 지금 오늘도 약간 노란 옷이 오로라처럼 보이는 우리 이한희 씨입니다. 두 번째 제시죠.
NG왕입니다. NG왕. 또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웃느라고 NG가 많이 났을 텐데 요건 아마 감독님이 정확히 아실 텐데요. NG왕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이동희 씨! 네. 아, 이동희 씨가 NG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동희 씨하고 네. 마동석 배우님하고 같이 그 둘이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두 사람은 왜 사이가 나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플래시백이나 뭐 어떤 사건이 보여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딱 한 씬만 보여주거든요.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너는 이런 캐릭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네. 있어요. 근데 너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수 없을 만큼, 영화를 찍을 수 없을 만큼 제가 이렇게 막 인상도 썼거든요. 근데 동희 씨가 정말 그때 NG 많이 냈었어요. 네. 아니, 지금은 마동석 씨가 너무 웃고 계세요. 그 씬이 생각이 네. 나시나 봐요. 네. 아니 웃겨요. 지금 네, 얼굴이 제가. 빨개질 정도로. 네. 찍을 때 웃겨서 예,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 저 파란색 저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을 상하이로 입고 오신 선배님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오늘 촬영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나중에 공약으로 저거 한번 꼭 입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제시어 주시죠. 이구역 고생왕은 나야 나.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진짜 가장 고생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마동석 씨가 세 표를 받습니다. 마동석 씨 고생 많으셨군요. 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저 고생왕 스티커를 꽉꽉 붙이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동석 씨. 지금 갑자기 지금 글쎄요. 아니 네. 이게 고생 다들 조금 고생했어요. 날씨가 그쵸? 일단 하지만 우리 마동석 네. 씨의 고생 저희가 이제는 말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말씀하시죠.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사실 그때 너무 추웠습니다. 다들 추위에 떨면서 네,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무릎도 아팠어요. 그래서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즐거워서 사실 추운 것도 그 순간순간이었지 사실 이 영화 촬영한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네.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촉촉히 네, 안구 건조증이 조금 있어서 안구 건조증까지 네.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지금 무릎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자, 고생한 고생담까지 들려주셨고요. 마지막 제시어 주시죠. 자, 애드리브왕입니다. 정말 애드리브 잔치였을 텐데 지금 이동희 씨 마동석 씨, 이한희 씨가 한 표씩 받은 가운데 과연 애드립, 찬란한 애드립을 선보였던 애드립왕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이동희 씨가 두 표. 이동희 씨 누굽니까, 지금? 본인을 지목하면서 세 표로 이동희 씨가 애드립왕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희 씨. 본인이 생각해도 하고 너무 놀랐다, 소스라치게. 내가 이런 애드립을 하다니. 그게 예. 다행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고편에 나왔는데요. 예. 전 정말 촬영할 때 정말 다리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네, 뒤집어 쓰고 있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무거운 게 올라와서 다리를 치우려고. 계속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나서 다 찍고 보니까 그게 팔이더라고요 선배님. 그래가지고 그게 본의 아니게 네 그게 애드립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치 대본에 있었던 것처럼 네, 너무나 만족스러운 장면이 되지 않았나. 아 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저희가 그 애드립이라는 게 사실 그 던진다고 다 감독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시나리오 회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드립을 던질 때 굉장히 그 캐릭터를 살려주면서 상황에 잘 들어맞는 애드립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구력이 높은 애드립이 많았던 그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끝났는데 씬은 끝났는데 컷을 안 날린 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네. 그래서 끝, 이제 이 씬의 끝마무리에 나오는 것들이 애드립이 많았어요. 네, 중간은 별로 없었지만 끝부분에는 특히나 애드립들 잔치였습니다. 쿠키 영상이 너무 기대되는 영화예요, 진짜. 자, 좋습니다. 이동희 씨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왕 중의 왕, 애드립과 NG왕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우승 세레모니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 컨셉에 맞춰서 예, 정자관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써주시고요. 네, 자 정자관을 써주시고요. 네, 자 이 한국 크라운 아니겠습니다. 한국의 왕관 같은 예 정자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 잘생긴 외모에 정자관을 쓰니까 더 멋진데요. 자 우리 이동희 씨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한 단독 포토타임을 드릴 텐데요. 그냥 포토타임이 아니라 오늘 와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 가슴에 영원히 저장되라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주시죠. 내 마음속에 저장. 요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쓰셔서요. 자, 영원히 저장할 수 있는 사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포토. 자, 거기. 그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손으로 두 번 나옵니다. 저장. 준비하시고 주시죠. 내 마음속에 저장.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저장. 축하드립니다. 손 마음에 안 드셨어요? 또 다른 거 하나 원하세요? 우승자니까? 괜찮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저기 왼쪽 끝에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엑스포츠뉴스 김주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도 뮤지컬을 한번 영화화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형제는 용감했다를 브라더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작업의 바탕이 돼서 뭐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작업과 지금 작업에서 뭐 달라진 점이나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 김종욱 찾기 같은 경우는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법칙이 있죠. 그래서 각색을 보자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용감했다에서 브라더가 바뀐 제목 바뀐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이 또 바뀌었다면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과 영화에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죠. 뭐 시각적 포화도도 다르고 관객과 뭐 무대 관객과 스크린 그 사이에서의 나오는 어떤 채널이 갖고 있는 물리적 거리감도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김종욱 찾기 때보다 좀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 뮤지컬에서는 압축, 응축이 중요한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깨알 재미로 보여질 수 있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브라더를 준비하는 기간만 한 7년 정도 걸렸었던 게 원작에서 사실 영화로 바꾸는 게 그냥 영화로 쓰는 것만큼 사실 쉽지 않구나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쓴 기자님은 예, 또 왼쪽 그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김동규 기자입니다. 네 마동석 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범죄도시 개봉 그리고 11월에 브라더가 개봉하게 되는데 두 작품으로 연달아 스크린에 오르는 소감과 그리고 영화 이렇게 많이 출연하게 되시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범죄도시 개봉을 하는데 사실 브라더는 그 전에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찍었던 영화고요. 개봉은 저희의 의도가 아니라서 한 달 차이로 개봉을 하게 됐는데 네. 어찌됐든 영화 자체가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영화도 가족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비결은 많이 하나요? 뭐. 워낙에 또 많은 네. 관객분들이 원하시고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비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주얼, 인성, 연기 예. 비주얼로 네, 비주얼로 오늘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울 거예요. 아마 본인이 대답하시기에는 뭐, 예, 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생각할 때는 마동석 씨가 영화에 많이 출연한 이유 뭘까요? 열정? 열정. 패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개봉하는 영화 장르가 워낙 달라서 아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른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펜스타 이행 기자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이동희 씨가 뭐 응팔이나 다수의 작품에서 되게 주연급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시긴 했지만 좀 조연에 머물렀던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재심 온라인 다른 영화에서 계속 조연을 하시다가 이번에 마동석 씨랑 투톱 주연으로 나섰는데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주연하고 조연의 어떤 그런 선이 딱 구분 짓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고요. 막상 개봉을 하기 전이니까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조금 어떤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데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감독님들과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중심들을 좀 옆에서 좀 많이 잘 잡아주셨어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덤덤하게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멋져요. 그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세 분의 배우 모두가 역할의 크기보다는 역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스타 이은지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영화 김종국 찾기에서는 뮤지컬에 나왔던 배우들이 이제 카메오로 등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 뮤지컬 출연했던 배우들의 그런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카메오 출연이 있는지 그런 걸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요. 예. 네, 있습니다. 네, 있고요. 사실 그 뮤지컬을 할 때는 이제 아까 한희 씨도 얘기했지만 배우하고 연출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보게 그쵸. 되고 뭐 5개월이면 5개월, 뭐 8개월은 8개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영화를 하게 됐을 때 모두 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김종국 찾기 같은 경우도 출연을 해주셨고 브라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배우님들이 출연을 해주세요. 오만석 배우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당장 네. 오만석 배우님이 계시고요. 그 외에 여러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또 캐스트가 있으니까요. 영화 꼭 재밌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한데 갑자기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캐스트를 막 찾아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질문 안 계시면 네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영화 브라더 그 안동에 맞게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죠. 아니면 뭐 꼭 사자성어가 아니더라도 완전 대박 같은 그런 네 단어도 좋습니다. 감독님? 낙장불입. 낙장불입.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블랙홀이군요. 네. 네, 낙장불입. 이한희 씨? 가가호호.
가가호호. 추석이 조금 지나고 개봉이 되지만 어쨌든 너무나 재밌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보면 더 좋을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가가호호라고 붙이겠습니다. 가가호호 좋습니다. 마동석 씨? 가족 영화라고 할게요. 가족 영화. 맞아요. 네. 가족 영화예요. 예. 가족 영화. 아니면 완전 웃김. 완전 정도로. 웃김. 네. 대박 핵잼. 예. 이동희 씨. 원래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그 완전 대박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건 뭡니까? 원래 준비했던 건 다다익선이었는데요. 완전 대박으로 좀 완전 대박 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네, 그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완전 대박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지나시고 이제 좀 한참 뒤에 좀 개봉하게 됐는데 11월 2일에 극장에 좀 찾아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석 씨.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브라더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희 씨? 네, 저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브라더는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감동의 여운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영화라서 또 그런 영화가 막상 또 많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 가족분들하고 보셔도 아마 좋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브라더는 원 플러스 원 같은 영화입니다. 저 재밌고 웃길 줄 알았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또 하나 있는 그런 보너스 트랙이 있으니까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한 만큼 재밌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 마동석 씨 모십니다. 네 우리 마블리 오늘 마리스마라는 별명을 또 새로 얻었죠. 네 마동석 씨 왼쪽부터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우리 마동석 씨가 이상형인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역할을 대할 때 참 진중하게 대하는 이동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 봐주시고요. 자 정말 비담입니다. 비주얼 담당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잘생긴 외모 속에 외로움을 가진 남자 이동희 씨. 네 외아들이고요.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자 봉봉 브라더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닮았죠 여러분. 왼쪽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 그 두 분이 함께여서 더욱더 시너지가 나니까 크로스 형제 힘을 한번 보여줄까요? 크로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기 팔을 네. 처음 해보죠. 네. 자 봉봉 브라더스 크로스 정면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 두 분의 힘이 배가 되는 크로스샷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분 그냥 실제로 봐도 여신인데 이번에 아주 묘한 여신으로 나옵니다. 오로라 이한희 씨 모십니다. 노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천상 배우 우리 이한희 씨 오른쪽 봐주시고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한희 씨 시선 강탈입니다. 정말 예 정말 아래쪽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붕붕 브라더스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석 씨와 네 이동희 씨 다시 무대로 브라더에 웃기고 앉아계신 세 분이 뭉쳤습니다. 네 시선 우리 동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꽃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지셨기 때문에 꽃받침 한번 살짝 해볼까요? 꽃받침. 네. 자,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분 하나 둘 셋 하면 꽃받침을 해주시는 겁니다. 브라더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더. 정말 한 송이의 꽃이 되었습니다. 몸을 한번 예 들어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동희 씨.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왼쪽. 네. 동석꽃, 한이꽃, 동이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장유정 감독님 모십니다. 감독님. 정말 화기애애한 포토타임 현장인데요. 우리 감독님. 자, 시선 잘, 감독님 꽃받침 하고 싶으세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네. 우리 마동석 씨가 조금만 뒤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브라더의 네 분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시선. 한류스타 손인사죠?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박을 기원하면서 정면 보시고 브라더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코믹 버스터 브라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라더 제작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브라더 제작 보고에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